다음은 비오는 거리입니다. 마찬가지로 같은 리듬을 써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것은 비와 당신에 나왔던 코드 진행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. C, G, A 마이너, E7, F, C, 그 다음에 A7 이 들어가주고요. 그 다음에 D 마이너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G 코드 뭉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보면 G sus4, G, G add 9, G 코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G 코드 부분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령이 있다면은 G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에 3번을 넣은 G sus4 그래서 한 박자 쳐주고 새끼손가락 떼면서 G 코드 그 다음에 중지를 떼면서 G add 9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서 G 코드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만 이제 다운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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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업 리듬이 나오고요. 나머지는 다운업, 겉업, 업, 다운업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코드 진행에 있어서는요, C, G, A 마이너, E7이 나오는 전반부가 있고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 보기 부분은 C, G, E7, A 마이너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익혀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비 오는 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 마찬가지로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있는 G하고 G7 나오는 부분 혹은 G sus4, G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D 마이너, G7이 나오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싱커페이션 적용시켜서 해주시면 좀 더 리드미컬하게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이 리듬이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면 스트로크만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 다음에 다운 업, 컷 업, 업, 컷 업 리듬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